2009 태월성림 가요제 진행을 맡은 VOK 아나운서 김병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라입니다. 네, 소라 씨, 이번 가요제는 오프닝에서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여러분도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 네, 가요제의 막을 화려하게 열어주신 애드립 분들의 무대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을 위해서 밤낮으로 연습을 하셨다고 해요. 네, 애드립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런데 소라 씨, 애드립 네. 분들의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이곳 가요제의 열기 또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서니까 관객 여러분도 많이 계시고 축제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병기 씨, 그럼 이 열기를 몰아 빨리 참가팀들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번 본선은 그 여느 때보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왔다면서요? 네, 무려 67팀이나 참가했던 예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선발된 10팀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선, 그리고 그만큼 기대되는 오늘의 본선, 여러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병기 씨, 본격적인 무대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나봐야 할 중요한 분들이 계시죠? 네, 이런 큰 행사에 VOK 실무국장님이 빠질 수 없겠죠? 네, 그럼 김은혜 VOK 실무국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OK 25대 실무국장 김은혜입니다. 여러분 춥죠? 안 추우세요? 네, 축제 즐기시면서도 감기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 정말 떨리는데요. 드디어 태우가요제 본선 당일이네요. 저와 VOK 국원들은 태우가요제를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이 무대를 상상하면서 이번 학기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떨리고 긴장되는 날인데요. 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까먹었어요. 네, 아까 점심시간에 10팀들이 리허설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어요. 그런데 다들 이목을 한 번에 집중시키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정성스레 만든 캔버스 위에 10팀 모두 각양각색 자신들의 그림을 그릴 준비가 끝낸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몫인데요.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눈과 귀 그리고 박수와 함성으로 태울가요제를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 참 쉽죠? 네. 건조했던 대학생활에 톡 쏘는 탄산음료 같은 그리고 오늘처럼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달콤한 핫초코 같은 태울가요제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백경우 카이스트 학생처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학생처장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축제, 이 둘째 날인데 예, 저녁 때에도 좀 춥긴 한데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팻을 좀 태우세요. 서 계시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그래가지고 좀 에너지를 발산하시면 뭐 이 추위도 이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상상효과하고 우리 학교의 학생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처의 그 임무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말이죠. 이 가요제 그 10개 팀이 나와서 최종 경연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뭐 프로페셔널한 가수나 우리 학생들 수준이나 종이 한 장 차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하는 우리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예.